1959년 벨기에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레미 반 리르데 대령은 콩고 카탕가 지역에서 임무를 마친 후 헬리콥터를 타고 카미나 공군기지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400회 이상의 전투를 수행한 베테랑 군인이었는데요. 그날 레미 대령이 목격한 것은 어떠한 전투에서도 보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잠깐, 저게 뭐지? 무언가를 알아채고 온몸에 소름이 돋은 그는 헬리콥터를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대한 무언가가 분명 꿈틀거린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시 그 장소에 도착한 레미는 저 아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커다란 나무도 바위도 아닌 생명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아주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레미 대령은 그 찰나의 순간을 휴대하고 있던 군용 카메라로 촬영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기지로 돌아온 그는 사진을 현상하여 확인해보았는데요. 사진에는 그가 목격한 뱀의 형상이 아주 뚜렷하게 담겨있었죠. 훗날 레미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밝힌 그날의 일화는 이러합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가자 거대한 뱀이 머리를 치켜들고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확신하건대 좀만 더 낮게 날았으면 그것은 정말 헬리콥터를 공격했을 거예요. 뱀은 매우 짙은 녹색과 갈색의 비늘을 가지고 있었고 배는 흰색이었습니다. 머리는 삼각형이었고요. 가장 놀라운 건 몸길이었는데 50피트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25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무엇이 있든 그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가장 자신 있는 일 중 하나죠. 현존하는 뱀 중 가장 큰 것은 그물무늬 비단뱀으로 수컷이 3에서 4m, 암컷이 5에서 6m의 평균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네스에 등재된 가장 긴 뱀 또한 그물무늬 비단뱀으로 7.67m까지 자라났던 메두사라는 이름의 사육개체였는데요. 즉, 레미가 촬영한 것이 정말 15m 크기의 뱀이 맞다면 그것은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초거대종 뱀이라는 이야기였죠. 레미가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뱀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소문은 금세 부대 내로 퍼졌습니다. 이에 흥미가 생긴 군의관 조르주 보니바이르는 레미로부터 사진을 입수해 그것을 자신의 아버지인 폴 보니바이르에게 보냈는데요. 자연주의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다양한 생물학자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거대 뱀 사진은 벨기에의 동물학자인 버나드 휴벨만스에게 전달됩니다. 사진을 받기 전에는 분명 크기가 과장되었거나 착시로 인한 해프닝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나무와 흰 개미 언덕을 식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추한 뱀의 크기는 레미가 예측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버나드는 좀 더 자세한 연구를 위해 그것을 야생동물 사진작가였던 레이 테르카프에게 보냅니다. 그때까지도 뱀의 진위에 대해 긴가민가하던 버나드는 레이의 반응을 보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를 돌며 야생동물들을 촬영한 베테랑 사진작가 레이가 사진을 조사하자마자 그에게 대체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찍은 거냐라며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이죠. 사진 하단의 번짐은 헬리콥터의 이동으로 인해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헬리콥터는 대략 45에서 50m 상공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높이와 카메라의 각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뱀의 크기는 최소 12m, 최대 15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해당 사진은 벨기에를 넘어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조사한 학자들은 매번 놀라움이 가득 담긴 편지와 함께 사진을 다음 타자에게 전달했는데요. 콩고에서 찍힌 거대 뱀에 대한 소문이 학계 내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이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했죠. 전화로 말씀드린 원본 사진을 동봉합니다. 아주 귀중한 것이죠. 이것을 샌더슨 씨와 다른 학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비단뱀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학계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당시에는 휴대폰도 이메일도 보급되지 않았던 때였기에 사진의 조사와 검증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이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것은 정말 사진으로 찍힌 15m 전후의 거대한 뱀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정체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못했고 그렇게 연구시설을 돌던 사진은 필름의 제작사였던 코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사진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코닥은 혹시 모를 조작 가능성에 대해 아주 철저한 검증을 거쳤고 100% 조작 없는 사진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죠. 이후 학계는 신종 거대 뱀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으나 국토의 대부분이 열대우림으로 덮여있는 콩고로 그것도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정글 한복판을 향해 탐사를 떠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진 추측과 이야기들만을 남긴 채 콩고 거대 뱀은 서서히 잊혀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사진을 제일 먼저 조사했던 동물학자 버나드 휴벨만스가 1978년 아프리카의 마지막 용들이라는 저서를 출판하면서부터였죠. 버나드는 해당 책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십 년 전 공군 대령에게서 전해받아 조사했던 거대 뱀 이야기와 함께 문제의 사진을 실었는데요.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1980년 콩고의 거대 뱀은 아서 클라크가 진행자를 맡았던 인기 TV쇼 미스터리 월드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TV쇼에서는 사진을 찍은 당사자였던 레미 반 리르데 대령의 인터뷰도 진행하였고 그렇게 방영된 공룡, 드래곤 그리고 거대한 뱀 에피소드는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레미 대령은 그때까지도 사진의 진위 여부를 강하게 주장하였죠. 공군 참모장을 지낸 레미 대령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벨기에에서 음속 장벽을 뚫고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조종사로 자국 내에서의 인지도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그의 일관되고 확실한 증언은 콩고의 거대 뱀에 대한 또 다른 신빙성이 되어주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명성과 커리어를 걸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그런 인물도 아니었죠. TV쇼에서는 거대 뱀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전했습니다. 콩고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모마라고 부르는 엄청난 크기의 뱀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 레미 이전에도 몇몇 탐험가들에 의해 거대한 뱀을 보았다는 목격 보고가 덜어 있었다는 것 등이었는데요. 실제로 20세기 초에 해당 지역 인근을 탐험한 민속학자 킹슬리 쿠수망이 12m 크기의 뱀을 발견하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다는 게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죠. 그렇게 콩고의 거대 뱀은 이후로도 가장 신빙성 높은 크립티드로서 학자와 대중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흐른 2023년 미국의 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버트 도날드는 흥미로운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레미가 찍은 사진 속 장소를 찾아보자는 것이었죠. 도날드는 이것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크기가 과장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뱀은 보는 이에 따라 오차 범위가 매우 큰 동물인데요. 동물학자 알피우스 베릴의 실험에 따르면 5m 길이의 아나콘다의 사진을 본 이들이 6m부터 18m까지 각기 다르게 크기를 예측하기도 했죠. 도날드는 64년 전에 콩고 거대 뱀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오랜 미스터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결심하였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허무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도날드는 숱한 노력 끝에 실제로 그 장소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콩고의 카탄가 지역 그리고 카미나 공군기지가 운영되던 일대 주변에서 헬리콥터의 순찰 경로로 예상되는 곳을 추리고 추린 결과 구글 지도를 통해 사진 속 장소와 동일한 지형을 찾아낸 것인데요. 구글 지도로 확인된 지형은 흐릿했지만 레미 대령이 찍은 사진을 그 위에 대입하자 사진 속 길목과 골짜기들이 자연스레 연결되었죠. 이후 구글 지도의 계측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지형을 체크한 도날드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사진 속 뱀이 있던 그 자리의 길이가 대략 49.2피트, 즉 15미터로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크기는 수십 년 전 레미 대령이 증언한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였죠. 이후 도날드는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발견을 알렸고 이는 크게 화제가 됩니다. 이후 좀 더 발전된 위성 사진을 통해 한 번 더 확인된 해당 좌표는 레미의 사진 속 그것과 정확히 같은 구심을 보여주었는데요. 세월에 의해 달라진 나무와 풀의 배치를 빼면 지형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곳이었죠. 이에 넷상에서도 레미가 촬영한 거대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현재에도 그 정도의 체급을 가진 뱀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죠. 머나먼 고대에는 그 정도 크기를 가진 뱀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구 역사상 최강의 뱀이라 불렸던 티타노보아인데요. 신생대 팔레오세 중기에 활동했던 이 생물은 이름 그대로 거대한 뱀이었죠. 발견된 가장 큰 화석의 추정 길이가 무려 14.5m, 체중은 1톤에 달했습니다. 이에 몇몇 이들은 이것이 어쩌면 멸종으로부터 살아남은 티타노보아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곧장 많은 이들의 반박에 부딪히게 되죠. 티타노보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뱀이었으며 서식지 또한 남아메리카로 콩고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이 티타노 보아처럼 거대한 크기로 진화한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희귀한 뱀이라는 가설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죠. 전문가들은 15m 크기에 1톤의 몸무게를 가진 뱀이면 자체 무게로 인해 배가 짓눌려 육지에서 기어다니는 것조차 힘들 거라고 답하였습니다. 실제로 티타노 보아 또한 강가나 습지에서만 생활한 수상뱀이었을 거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요. 이에 콩고 거대뱀의 정체와 진위는 다시 한번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죠. 그러던 2024년 4월 인도에서 놀라운 화석이 발견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4,700만 년 전 에오세 시대에 살았던 고대뱀 바스키 인디쿠스였는데요. 발견된 척추 화석을 통해 추정된 바스키 인디쿠스의 몸 길이는 무려 15.2m에 달했죠. 티타노 보아의 왕좌를 빼앗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 뱀은 놀랍게도 육상 생활을 했던 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5m 크기에 1톤이 넘는 체중을 가진 뱀도 육지에서 살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것인데요. 바스키 인디쿠스의 신체 구조는 사실상 움직이는 1톤짜리 근육 덩어리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죠. 이에 1959년 콩고에서 발견된 뱀도 이와 같이 육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진화한 초대형 뱀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콩고는 2024년인 현재까지도 국토의 60%가 미개척 정글지대로 뒤덮여 있는데요. 그것이 극소수 살아남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멸종해버린 고대뱀의 일종이었는지 아직까지도 콩고 정글 깊숙한 곳 어딘가 존재하는 희귀한 대형 뱀인지 아니면 돌연변이 등의 이유로 거대해진 단 하나의 개체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과거에도 학자들은 크라켄이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미터 크기의 두 종류 거대 오징어가 실제로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확인되었죠. 미개척된 정글은 아직 탐사되지 못한 심해와도 같습니다. 현재로서 확실한 것은 그날 램이 대령이 찍은 그 뱀이 인류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